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자매 농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인데요. 저희 농원 자두를 수확해서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원에서 이렇게 자두를 수확해 옵니다. 수확해 오면은 선별기에다가 놓고 무게별로 선별을 합니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택배 박스에 뽁뽁이, 일명 뽁뽁이를 넣고 자두를 넣어서 또다시 뽁뽁이를 덮고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90g 이상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개별로 다 포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실 중량을 체크해서 보여드립니다. 실지 실 중량은 3kg보다 넘을 겁니다. 이 전자적으로 박스 무게를 차가방 실 중량을 재실 수 있는 그러한 조리입니다. 저희 농원은 GAP 인증 농가로 제초자와 비대제, 삭습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수확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